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학과의 윤인진 교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이 겨울을 뒤로 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국사편찬 위원장님을 모시고 11번째 김준엽 렉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조광 교수님은 카톨릭대학교에서 신학과 고려대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하셨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문학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83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문과대학장, 박물관장을 역임하셨고 조선시대사 연구회 회장, 한국사상사학회 회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조선 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조선 후기 사회의 이해 등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렉처를 진행하기 전에 이번 렉처를 함께 공동 개최한 문과대학의 정태현 학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저 김준엽 돌아가신 저 김준엽 선생님은 사실은 고려대학교의 선생님을 넘어서 우리가 저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른이 양이시다는 우스갯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김준엽 선생님의 필적할 만한 학문적 또는 대학으로서의 그런 어른이 계실까? 그런 또 어른한테 저희가 이제 배우고 또 그 자산으로 이렇게 선생님의 이름을 빈 강의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개설하게 된 것을 사실 또 후학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공동 개최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의식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김준엽 선생님께서 남기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산을 저희 후학들이 쭉 물려가면서 계승해서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김준엽 렉처의 이 시리즈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총장님 물러가세요. 그런 구호는 후퇴했는데 총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한 그 대상의 장본인은 아마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은 김준엽 선생님이 거의 유일하실 겁니다. 그것도 1980년대 초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어복한 시절에 그런 정신적 자산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김준엽 렉처 11번째 시리즈 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엽 렉처를 공동 주최하고 또 김준엽 교수님 총장님께서 세우신 사회과학원의 서진영 원장님의 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진영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회과학원은 여기 앉아 계시는 지청 이사장님이 최고라서 지청 이사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보고 젊다고 나가서 인사 말하라 해서 또 젊다는 말에 혹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회과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988년에 김준엽 선생님이 설립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 연구의 그 당시에 그 주요 목적이 사실은 김준엽 선생님께서 평생을 두고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중국에서서의 한국화, 한국에서의 중국화를 진작시키는 일에 전념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서 총장직을 그만두신 이후에 이 사회공헌을 통해서 그런 연구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주엽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들이 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런 평생 저 수건 사업이었던 중국학과 한국학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뭐 국제회의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크게 저희가 역점을 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김준엽 렉처이고 또 하나는 김준엽 펠로우십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의 그 박사과정생 그다음에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약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 특히 이 김준엽 렉처는 이 돌아가신 직후에 저희들이 아주 생각해서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그 10회를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11회고 금년이 30주년 사회과학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이 펠로우십은 전적으로 이 아세아 문제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아 문제 연구소 그 이종화 소장이나 또 그 윤인진 부소장께서 아주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성대하게 이런 그 렉처를 해왔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문과대학과 협력을 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그 이 렉처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문과대학 측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그 우리 정 학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조광 선생님을 그 렉처러로 강연자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조광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오늘 강연을 함께 준비한 그 고려대학교 아세문제연구소 이종화 소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종화 교수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중앙도서관 옆에 그 하얀 건물이 아세아문제연구소입니다. 그 이름이 아세아라고 붙어 있어서 왜 아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게 한국 최초의 종합연구소로 대학 부설 종합연구소로 1957년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세아라는 말을 쓰고 그 이름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웹사이트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뭐 인턴으로 또 이 대학원생들은 이제 연구자로 이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들어와 보시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60주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특히 저희가 김준엽 렉처는 뭐 아세아 문제연구소를 설립하신 우리 김준엽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 강연을 하는 아주 지금은 뭐 사실 명품 강연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그런 강좌입니다. 또 오늘 날씨도 좋지 않았는데 특히 학생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뭐 조강 명예 교수님은 고려대학교도 오래 계셨고 또 역사학에서 많은 업적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릴 소개드릴 필요가 없고요. 학문적인 것은 뭐 제가 이제 또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일화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 선생님이 80년대 고려대학교 오셨는데
사실 70년대 말에도 강의를 나오셨습니다. 그때 아마 다른 학교에 계셨는지 제가 박사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70년대 말에 이 고려대학교에서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조광 선생님 워낙 강의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역사학 입문을 조광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뭐 한국사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그때 우리 조광 선생님께서 역사를 보는 이 시각, 역사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외국 교재를 번역한 책이었는지 뭐 외국 교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강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 이번에 조광 선생님을 또 어렵게 모시고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 김주엽 렉처는 이제 또 문과대학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현 학장님 또 흔쾌히 또 같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회과학원에서 공동 주최를 해주시고 항상 우리 지청 선생님 그 다음에 서진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강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과대학의 구성원들이랑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 그 조광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 후기 시대 기독교 실천 기독교 신앙 실천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광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지청 선생님, 서진영 선생님, 그리고 또 이종화 선생님 등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저는 매우 영광스럽고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김준엽 선생님의 인연을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김준엽 선생에게 중국 근현대사와 동서문화 교류사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김준엽 선생님이 늘 하시던 얘기, 아마 저는 그 얘기를 20번 넘어 들었을 겁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고려대학은 몰라도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다 안다. 그러니까 아세아문제연구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아연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고려대학과 함께 대단히 큰 존재로 저한테는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연이 고려대학에 있는 연구소임에는 분명하고 그 점은 이제 나중에 김준엽 선생님이 사회과학원을 차리고 저기 대우빌딩으로 가셨을 때 아니 아연에 계시면은 아연을 또 해야지 왜 사회과학원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전에 고려대학과 맞설 만한 연구소가 아연이라고 하셨던 분이 사회과학원을 또 만드셨다는 거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댔는데 지금 보면은 그분의 다 넓은 그 품이 그 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또 고려대 문과대는 제가 여기에서 녹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거의 20몇 년 동안 여기에서 같이 이제 여러 동료들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지내던 곳이어서 이 132 강의실에 다시 서게 되니까 저는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에서 곧잘 제가 강의를 했댔는데요. 그럼 우선 여기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조선 후기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 실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에서 그 각각의 중요한 몇 가지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먼저 개념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혼돈이 덜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사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개항에 이르는 그 기간, 개항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주제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 후기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제가 여기서 논하는 조선 후기는 그 기독교 신앙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18세기 말엽 1784년부터 개항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을 일단은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티라든지 크리스티아니즘이라든지 등등의 그 용어 자체는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로만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오도독스 처치 동방정교죠. 이 세 개를 다 아울러 가지고 일컫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기독교라고 하면은 흔히 개신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는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조선 후기에 조선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바로 그 세 가지 갈래의 중요한 종파 중에서 로만 캐톨릭이었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로만 캐톨릭이고 프로테스탄트고 같은 크리스천어티에 든다 하더라도 많이들 차이가 난다고들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차이가 큰 것은 아니고 어찌 보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50보백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그 차이가 크게 보이겠지만은 대충 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도 될 듯해서 저는 대충 봐가지고서 이 조선 후기의 기독교라고 할 때는 특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 그걸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수용된 시기는 바로 18세기 말엽입니다. 이 조선에 기독교가 수용이 된 것은 이미 16세기,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거쳐가지고 동양의 그리스도교가 일부 들어온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번역이 된 한문 서학 서적을 통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서 조선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양 사회에 들어온 기독교 신앙은 동양의 여러 문화와 서로 맞지 않는 생소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 연구자들은 동양 사회,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논의를 할 때 흔히 그 기독교의 수용자, 동양이라고 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보다는 그걸 전파했던 사람들, 즉 서양의 중상주의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이 그 기독교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더 주목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의 시야가 있겠죠. 하나의 외국의 사상이 어느 나라에 들어와서 외래의 사상으로 토착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자면은 그 외국 사상을 그 특정 지역에다가 전파시킨 인물들의 입장도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도 또한 파악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전파자와 수용자의 입장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되겠죠. 그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상이 재해석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때 그 사상은 더 이상 전파자가 가지고 왔던 사상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도착화된 수용자들의 사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의 기독교도 우리는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불교라든지 유교와도 비견이 될 것입니다. 원래 불교는 저기 인도에서 발생을 했죠. 유교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에는 그건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유럽에서 번창을 하다가 다시 아시아로 들어온
그러한 사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이 전파의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 자체는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서 조선 사상으로 점차 도착화가 되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착화의 과정이라고 한 건 유교나 불교처럼 긴 세월에 걸쳐서 진행이 돼서 도착화의 정도가 비록 거기에 비견할 만큼 높진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도착화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근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발휘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논할 때에는 대개 두 가지 큰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신학이라든지 그리스도교 그 자체의 입장에서 선교사, 히스토리 오브 미션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 입장도 있겠죠. 또 하나는 역사학의 입장입니다. 역사학의 입장이라면 그 외국의 사상으로서 조선과는 무관했던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 형태가 사고 방법이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도착화되어 나갔고 외국 사상이 아니라 외래의 조선 사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느냐고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각은 역사학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시각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18세기 말엽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의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로 그걸 해석을 했고 그것이 조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정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조선은 성리학이 매우 강했죠. 그게 지배 이념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그 지배 이념이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가 수용이 된 100여 년 동안 조선에서는 매우 치열한 충돌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충돌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목숨을 내놨던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일부 서양에서 조선의 기독교사 내지는 천주교사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19세기 조선에서 전개된 그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로마 시대의 기독교도 못지않게 더 치열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로맨틱하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사가 조선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우리는 또 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선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전파한 것이 아니고 조선의 지식인 집단들이 외국에서 간행이 된 책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 점을 들어줘야만 되겠습니다. 이 점은 18세기 말엽에 들어왔던 천주교 로만 캐토릭이나 19세기 말엽에 들어왔던 개신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 자기의 신앙화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이 조선의 개신교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면 이 지구상에 어떠한 선교사도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나라에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된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하러 들어간 예는 내가 유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성경도 번역이 되었고 그걸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 개신교의 역사라고 한다면 18세기의 경우에도 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로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선교사는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18세기 말엽 19세기라고 하는 조선 사회는 여러분들이 흔히 한국사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진행이 되어 나갈 때입니다. 그 사회 변동의 결과로
신분제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신분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가 바로 조선 후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리학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 조선의 리더십이 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조선을 지배하는 사상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오게 되자면은 일부 지식인들 가운데는 성리학이 아니라 선진시대의 유학, 원초유학이라고 하죠. 이 한 당, 그 당대에 발전이 되었던 유학들, 이것과 송나라, 명나라 때 발전이 되어 나갔던 송명이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조선의 성리학은 송나라, 명나라의 이학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진시대, 진나라 이전의 유학의 원천을 가지고서 조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 이른바 우리는 그들을 실학자라고들 부릅니다. 이러한 실학자의 집단은 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조선 사회의 개혁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학의 범위 안에 든다 하더라도 송명이학적인 전통이 강한 조선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서의 기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진시대 진나라 이전에 공자 맹자 단계의 원초 유학으로 들어가서 유학을 다시 해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정약용을 비롯해 그 이전에 유형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하는 실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존의 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사회개혁을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 그 틀 자체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의 경우에는 조선 왕조를 부정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는 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자체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니까 그 틀을 바꾸어 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마침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서 읽히고 있던 각종의 한문 서학서, 한문으로 번역이 된 서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서학이라고 할 때에는 서양의 과학 기술과 그 다음에 서양의 철학이나 종교를 뜻한 것입니다. 그 서학서들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모색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정약용과 같은 사람들은 초기에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원래 유학의 틀 안에서 개혁을 해야지 조선의 개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서학을 버립니다. 그러나 정약용과 같이 또 공부를 했던 또 다른 사람들 이벽이라든지 이승훈이라든지 권철신이라든지 이들의 경우에는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고 한 것을 그들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성리학과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의리를 찾아가지고서 서학을 공부했다고 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이 초기 신자들의 기록을 볼 때 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의리의 주인의 바로 서학에서 받드는 야소 기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점을 주장을 합니다. 의리지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 결정을 하는 것이었죠. 왕이 중심이 되고 왕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조선 전통적인 관념에서 국왕은 의리지주입니다. 의리의 결정권자고 의리의 모델이고 모범이 바로 국왕이었댔는데 그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국왕이 아니라 바로 천주다, 신이다 하는 걸로요. 이 유일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때 와가지고서 매우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원래 유일신 관념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유일신 관념이 확실하게 들어온 건 서학을 통해서였던 것이 분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지상의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국왕의 권위를 상대화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유일신과 인간을 직결시킴으로써 인간의 개별성, 인간의 개체적인 존재, 거기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양심의 문제라든지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그 능력, 이건 유일신과 관련을 해가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조용히 일어났지만 그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당시의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거 그대로 방임했다가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탄압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이었습니다. 먼저 정치 체제에 있어서 전제적인 조선 왕조에서 국왕의 존재는 전제적인 군주였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서양의 절대 군주와 우리의 전제 군주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난 것이지만 적어도 조선의 국왕을 우리의 지식인이나 아니면 조선의 민중들, 백성들의 경우에도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던 건 틀림이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 절대적인 존재 자체가 상대화됩니다. 국왕과 천주라고 하는 두 존재를 비교를 한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초기의 신자들이, 초기의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신관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창조주 천주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천주가 인간을 창조를 했고 삼라 만상을 창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호 형제요 자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주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다 인간들은 그 천주의 자녀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은 성리학적인 질서 아래에서의 그러한 사고방법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대단히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왕권에 대해서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그 자신이 새롭게 터득한 신앙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상대화시킨다,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천주교 신앙과 성리학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왕의 명령이면 따르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왜 끝까지 우기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왕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의 하나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과 효를 드려야 된다면은 왕을 만든 천주에 대해서는 대충대효를 드려야 된다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충대효와 충효의 상호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충효를 거부했던 건 아닙니다. 충효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들은 천주를 이해를 했지만은 왕에게 드리는 충, 부모에게 드린 효는 하느님에 드려야 될, 천주에 드려야 될 대충대효와 비교를 한다면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라 하더라도 명령이 틀릴 수 있다,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왕이 비록 믿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입각을 할 때, 이 양심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당시 사람들은 마음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마음법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확인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그 당시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왕을 상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질서,
사회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신분제였습니다. 신분제 질서도 상대화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신분제 질서의 상대화 문제에 앞서 가지고서 여튼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보자면은 한문 서학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920년대 우리나라 통계를 보자면은 한글 해독층이라고 할까 문맹을 면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8세기 말엽이나 19세기에 우리나라의 그 문자 해독률이라고 한 건 매우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간행이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일종의 양반 지식층들의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그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들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어내고 실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84년에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나다니까 1787년입니다. 일반 민인들이 민중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한문으로 모든 걸 다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건 불교의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남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 뜻이 잘 안 닿는 그러한 범어로 된 주문이나 마찬가지니까 언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언해 작업이 1787년부터 진행이 되어 나가고 그 언해된 책자를 통해 가지고서 그리스도교 신앙 그 자체는 기독교 신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갑니다. 1790년대에 오자면은 서울에 이 서학서를 전문으로 간행을 했던 인쇄소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쇄로 찍었다 하는 거가 계속 조정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책자를 인쇄로 찍은 거가 문제가 되고 있고 1790년대 일부 기록에 보자면은 서울 시내에 그 당시에는 세책방이 있었습니다. 그 세책방에서 서학서를 세를 놔가지고 거금을 벌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기록을 보자면은 양반 지식인 청년 제사들 치고 서학서 한두 권 안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올 정도로 이건 하나의 새로운 유행처럼 번졌댔는데 만약에 그것이 한문 자료로만 국한이 되었다면은 사상적인 하나의 갈래로만 머물렀겠지만은 이것이 언해되어서 한글화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민중 종교 운동으로까지 전개가 되어 나갔습니다. 1788년에 충청도 예산을 갔다 와가지고서 홍나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를 올린 글이 나옵니다. 그 예산 일대 지역에서 양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언해된 책을 가지고서 집집마다 그 책을 밤이면 등불을 켜놓고 읽는 소리에 왁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쌍놈들이 그 책을 갖다가 양반이 신주나 족보를 모시듯이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내용의 상소가 올라올 정도가 바로 18세기 말엽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 조선 후기 상황이었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1795년에 중국에서 중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들어왔고 이 중국인 선교사는 1801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온 건 1835년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1835년 이전에는 거의가 다 신자 스스로가 조선인 스스로가 그 신앙을 일구어 나가면서 전파시켜 나갔고 그리고 그걸 박해에도 견뎌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야지 조선 후기 서학 내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참다운 의미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쪽에 보시자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교재 청양의 이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이 중국과 다른데 전판 도리는 그의 것이 아니라 천지 대군의 도리다. 천지 대군, 대군 대부죠. 그 도리라고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의 명령을 지극히 조심하여 반포하고 따라야 하거늘 하물며 이 세상의 임금들의 명령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우면서도 더 사랑스러운 천주의 명령이겠는가. 천주는 전능하고 지존하며 모든 왕들보다 만 배나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다. 이것이 이 이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못한 무식쟁이입니다. 일반 농민이었는데 그 농민의 얘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기에 보자면은 이제 최양업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조선의 신부가 있는데 그가 1850년대 말에 지은 그 가사가 있습니다. 대부모를 배반하고 이 세상에 돌아오니 몇 해까지 더 살겠는가? 잡히면 죽으라는 것이죠. 만년을 살더라도 필경엔 죽느니라. 천하복이 다 있어도 필경은 버리리다. 한번 죽음 얻으면 영원 길이 살아 대부모를 배우면 지옥을 멀리두고 천당복을 누리리라. 뭐 쭉 하고 고적은 고사하고 본국사적 살펴보라. 열사의 후세 방명이 어떻게도 빛이 나며 반적에 남긴 이름 어떻게도 추루할까. 사륙신의 그 육신입니다. 육신의 군부에 대한 충요에도 이렇게 그 육신들이 빛나거든. 대군 대부에게 충신효자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떳떳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1850년대의 그 이 기독교도들이었다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최혜성이라고 원래 원주에 살던 농민이었습니다. 최혜성이 원주 관아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고울림한테 신문을 당하는데 네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난다면은 원주 고울에서 벼슬을 주겠다. 그러니까 향직을 주겠다는 얘기겠죠. 아전자리나 이런 걸 줄 테니까 나와라 하고 얘기를 할 때 원주고을 통째로 준다 해도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감정이지만은 어떻게 의리를 위한다면은 죽기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의리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 최혜성의 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자면은 충효의 등등 전통적인 유학에서 강조를 해서 일반 민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나갔던 사고방법, 그것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해석들이 가해져 가지고서 이 조선 후기에 민인들이 서학을 신봉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라고 한 건 신관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죠. 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신은 가장 뛰어난 분이고 가장 훌륭하고 전지전능 만선 뭐 무구 뭐 등등 여러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 신의 모상이 이미지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존귀한 것이고 신의 자식으로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고 낮는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초기 천주교를 탄압을 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자면은 탄압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수분지풍을 무시한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분수를 알고
따르는 그 아름다운 풍조를 무시하는 게 전조학장이들이다라고 탄압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무시, 이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자면 일단 그 교회만 들어가면은 노비와 이 주인이 구별이 안 된다. 노비와 주인이 구별이 안 되고 마치 내장이 서로 엉켜 있듯이 노비와 주인, 천인과 귀인들이 함께 엉켜서 지내간데 이것은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세뇌를 시켰다고 할까? 그러한 작업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분이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인간 자신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가 전제가 되고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주어질 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들, 이것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탄압을 못한다. 아무리 부모가 중요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막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법에 따라 가지고서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가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천주학장이들이 가지고 있었던요. 맨 처음 천주교 신앙은 양반 지식인들에게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787년 이후부터 한글로 책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된 책들이 목판으로 간행이 돼서 대규모로 뿌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 주류는 어떻게 됐냐면은 양반 지식인이었다기보다는 한글을 자신의 지적인 무기로 삼고 있었던 일반 민인들이 그 신앙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노비 문제 하나만을 들어보기로 하죠. 신분 극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황일광이라고 하는 백정 출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때의 백정이라고 한다면은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죠. 인간 대우를 못 받고 같은 노비보다도 천인이라 하더라도 노비보다도 더 천시를 당하던 노비에게 하대를 당하던 존재가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이 백정 황일강이 누구하고 사느냐면은 그 당시에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면은 대단한 인물이죠. 다산 정약용의 바로 손이 형이 정약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약종하고 같이 삽니다. 최고의 양반이 백정하고 같이 살고 같은 교우요, 같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 신분을 강등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대단한 혁명적인 발상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약종은 그 백정하고 같이 삽니다. 이 정약종이 황일광과 같이 살면서 황일광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나한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이다. 그건 다른 천주학장이들, 다른 기독교도들이나 다 마찬가지 천국이겠지만은 또 하나의 천국은 뭐냐? 내 신분이 백정이라고 한 걸 신자들이 본연히 알면서도 나를 인간 대우를 해주니까 나는 바로 지상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백정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다가 1801년에 목이 잘렸습니다만은 여튼 이 황일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서학 내지 천주학이 단순한 종교적인 복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복음으로서의 기능도 발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황일광의 말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팔쪽에 보자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좀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자들은 그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를 나무라긴 고사하고 애덕으로 사랑으로 형제처럼 대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서나 양반집에 가서도 그는 다른 교우들과 똑같이 집안에 받아들여졌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농담조로 자기 신분의 견조와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국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1790년대 세례를 받았던 인물 중에 황일광 말고 또 유군명이라고 하는 독산 지역의 충청도 내포도 충청도 지역의 유족한 이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군명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줘 버립니다. 물론 이 당시 어느 기록에 보더라도 서학을 믿으면은 노비를 해방시키라고 한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학에 입교를 한 다음에 그들이 논리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은 노비를 거느릴 수 없다는 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군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을 해방을 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노비 한 수의 값은 한 구의 값은 노비 한 명의 값은 대개 우마 두 필의 값하고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부유한 상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노비 몇십 명은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호년 1785년 이 병호 소회 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정조 때 받아들인 이 각 지역의 병폐를 어떻게 하면 고치겠는가라는 그 상소문들입니다. 거기에 보자면 노비 소유를 제한을 해야 된다 했고 노비가 많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옵니다. 적어도 많이 거느렸다 하면은 뭐 기백명으로 거기에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볼 때 유군명이 부자였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 해방시켰다고 하는 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의 원천인 주식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린다든지 하는 행동이나 비슷한 거가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서학이었던 것이고 그 당시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서 발휘를 하고 있었던 기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39년에 죽은 최경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최경환은 자기 집에 있던 노비를 키웁니다. 노비를 갖다가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형제 자식들에게 형제 자매로 부르도록 합니다. 노비면 하대를 해야죠. 당연히 양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대를 해야 될 노비에게 형제 자매로 부르도록 했고 그들을 자녀와 똑같이 대우를 하고 출가를 시키고 내보내는 것과도 자녀와 같이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경환 외에도 이제 이 19세기 전반기 그 신도들이 남긴 여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볼 때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일종의 평등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점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50년대에 이 최양업 신부가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가르쳤던 스승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조선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다. 이 신분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나 조선의 신분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는 달리 그렇게 굳은 거가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걸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1850년대 조선에서 인도 카스트 제도와 조선의 신분 제도를 비교를 하면서 카스트 제도보다는 조선의 신분 제도가 극복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최양업 정도가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신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신분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믿음이나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나갔고 그 공동체적인 삶이 어떻게 나오느냐. 구쪽에 맨 아래쪽을 봐주세요. 이건 1880년 전주 지역의 이 전주시 전주 그 성내가 아니고 고산 일대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의 그 신자들이 살았던 그 광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1880년대라고 하면은 1876년에 개항이 됐으니까 개항 후 몇 년 있다가 작성이 된 기록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사회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회변동이 심하지 않았으니까 1830년대 40년대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을 때인데 그때 어떠한 기록이 나오느냐면은 신입 9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신입 신자들의 협동심은 매우 감탄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미덕은 그들 서로가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현세의 재물이 궁핍하지만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조금 있는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공소를 돌아보느냐면 공소는 흔히 이 미션 스테이션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이 선교의 중심지들이고 신자들이 살던 그 이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제가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의 신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형제적인 애찬 아가페를 함께 나눈 것 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고 자신이 파리에다가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박해 시대의 삶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일반 조선 후기에 오자면은 동족 불악들이 많이 일어나죠. 동성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그러한 풍토와 비슷하게 주민 간의 이동이 심하고 그 이동이 빈번했기 때문에 신도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같은 사상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교촌을 형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재산도 서로 가진 바를 나누고 유무상통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선교사의 눈에는 그건 사도시대의 이 원시 공산제가 운영이 되던 그러한 형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감격적으로 쓴 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조선 후기에 일반 민인들이 신분의 차별을 극복을 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별을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 초행에 보자면은 이제 뭐 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 신명 초행은 그 당시에 신자들이 읽었던 하나의 교리서입니다. 재물을 합하여 한 집안 사람 같고 직분이 다르되 한 몸 같은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직분, 사회적인 계급이나 그들이 한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몸 같은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세계를 그 당시에 신도들은 지상 천국 뭐 유토피아 비슷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광양 세계, 광영 천지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광양 세계요, 광영 천지다. 그리고 교촌과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을 속촌이라고 해 가지고 교촌과 속촌을 두려시 구별을 하고 교촌에서는 바로 이러한 광영 천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신도들은
자신의 실천적인 영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천주의 자녀로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교촌에서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들은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이 신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주었고 죽음까지도 겸행할 수 있는, 강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접적인 조서로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입니다. 생각했던 이 유토피아 내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초기의 천국은 신분이 평등한 사회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비슷하게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들은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동양 사회에서도 일종의 유토피아 사상은 있는 것이죠. 19세기 말 천국의 청나라에서 전개된 변법 자강 운동의 설계자였던 강유위라든지, 그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양계초 등등은 대동 사회를 지향을 했죠.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동은 대도가 이루어지던 요순 시대의 이상 사회를 바로 이 대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천하가 공공이어서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죠. 사유재산이 없는 원시 공산제 사회를 대동사회로 얘기해서는 표현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책에서는 소강이라고 하는 말도 얘기를 합니다. 대동에 대해서 소강사회라고 한 건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 그러니까 요순 단계는 대동이었다면은 우탕 문무 주공 단계에는 소강 사회입니다. 대동 사회나 소강 사회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모두 다 그리던 하나의 이상 사회였고, 그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조선의 질서를 돌이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실학자 지식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예의 범절, 예, 그런데 요순 우탕 문무, 요순 때에는 대동사회지만 소강사회는 이제 재산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사회의 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계급이 생겼다 하더라도 각자의 분수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이상사회로 그들은 파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도 바로 이 대동과 소강을 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동사회를 기획하고 그리던 것은 어찌 보자면 양반 지식층들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이 1862년 천도교 동학사상이 일어나죠. 그 동학사상에서도 개벽을 논하고 있습니다. 개벽을 논하고 개벽론을 보자면 선천과 후천을 가르고 이 개벽 그 자체가 우주론적인 시간적 시간의 일대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벽이 되면 후천 개벽이 되면은 신선의 성경이 전개되는 이상사회가 된다. 그걸 동학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의 교훈가와 같은데 보자면 이립 차교하면 한번 일단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즉위 군자 신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시 군자가 되고 신선이 된다. 바로 이런 선경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동학은 동학 나름대로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그 자체는 동학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각종의 민중 종교 운동을 통해서도 같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19세기 서학도들 경우에도 기독교도들의 경우에도 천당 혹은 천국이 어찌 보자면 후천개벽 아니면 대동사회 등등을 그것과
매우 방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 때문에 불교에서 논하는 천당 지옥론 이것도 일종의 그 후천개벽과 비슷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 중에 일부는 천주학은 기독교 신앙은 불교의 한 갈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논하고 후천개벽 내지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허망성으로 지칭을 했댔는데 천주학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허망하다고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19세기 중엽 이후에 그 천주학장이라고 흔히 하대를 받던 기독교도들의 경우에도 천당 혹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천당 천국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서 얘기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천당 혹은 천국으로 불리는 이른바 그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종말론의 입장에서 세상 종말의 심판을 거쳐가지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심판의 종류도 이제 개인이 죽을 때 받는 심판 마지막 세상 종말에 받는 심판 등등으로 복잡하게 나눠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엔 이상세계가 전개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기 위해서는 상선벌학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 상선벌학이라고 하는 지상에서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선벌학을 당하게 돼 그걸 전제로 하는 지상의 윤리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로 귀결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이걸 이제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게 사학의 종지다 가장 으뜸 가르침이라는 건 1801년에 관원에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신앙을 포기를 하고 떠났던 유관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유관검은 기독교의 종지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제 타인처럼 자기를 이제 자기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서 새로운 질서가 가능하다고 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보편적인 윤리 가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만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야만이 되겠죠. 이 사양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양가에서는 이제 고향을 그리는 노래죠. 사양가 그 자체가 어하본님 내야 우리 낙토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 것이 낙토론고 지당으로 가자 하니 아담 원조 내쳐 있고 지당은 뭐냐면은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을 지당으로 그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복지로 가자 하니 복지는 가나안 복지가 되겠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복지로 가자 하니 모세 성인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이러한 풍진 세상 편안한 곳이 아니니까 우리의 낙토는 종국적으로 천당이고 그 천당을 지향해서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점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당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평등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평등은 신분상의 평등이 우선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한 게 신분상의 평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평등 이외에도 남녀 간의 문제를 또 평등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여편 뭐 이거 이제 뭐 여성을 뭐 여편네 뭐 등등한 건 여편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당시에 쓰던 용어로 남편과 여편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남편과 여편이 같이 대등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한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편의 권리가 이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대등한 의무가 있고 대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여편, 여성과 남성 아니면 양반과 천인 등등으로 나눌 때 그들의 이 성리학적인 윤리라고 하는 건 일방성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요구하는 바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윤리의 기준을 호혜적인 윤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대등한 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 이러한 데에서 축첩의 금지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그리고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과부의 계가라고 하는 것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 그 당시에 과부가 혼자 산 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재혼을 하도록 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1894년 갑오갱장 때 나오던 얘기입니다. 갑오갱장 때 나오던 얘기, 100년 전에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신분 해방, 갑오갱장 때 나오죠. 갑오갱장 때 우리는 신분 제도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무너진 힘은 갑오갱장보다 100년 전에 이미 움터나왔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분명히 이 당시 서학이 발휘를 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할까, 사회적인 기능이 바로 이 신분의 평등을 지향했다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해줘야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조선에 와서 주장을 하던 거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터득한 그 원리를 가지고 했던 것이죠. 신분 평등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이 평등의 주장은 개신교가 들어옴으로써 더욱더 또 강화가 되죠. 개신교 쪽에서도 신분 평등이라든지 과부의 계가 허용이라든지 남녀 평등이죠.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가고 192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대단한 발전세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으로 보자면은 이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받아들였지만은 그걸 유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사회의 요구에 응해가지고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실천을 해나갔다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해줘야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데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적인 기능이라고 할까 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같은 후천개벽을 논하고 아니면 천당을 논했던 이상세계를 논했던 동학도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고 했죠. 그런데 왜 서학 쪽에서는 그와 같은 혁명적인 에너지는 발견 안 되느냐는 것은 역시 의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서학을 받아들일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윤리체계 내지는 가치관이었던 충과 효, 의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나의 사회적인 반란 에너지화한 데까지는 이룰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동학 경우도 그 점은 비슷하긴 하더라도 더 이제 강력하게 서학이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후에 동학이 생기면서 더 강력하게 사회개혁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니까 양반 지배층이 아닌 일반 민중들이 중심이 된 이와 같은 종교운동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서 이제 맺음말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한국에서 기독교사를 논한다 할 때에는 전파자인 서양인의 입장에서 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 건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우린 주목을 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이건 천주교나 개신교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엽에 수용이 되었던 기독교는 조선 후기 새로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걸 그 당시에 양반 지배층에서는 지배층 천주교 지식인들 중에서는 의리의 주인으로 천을 갖다가 천주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이미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실천이 되었고 신분의 평등이라든지 남녀의 평등 등등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말 한국의 기독교 운동가들은 당대 사회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한국의 그 나름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오늘에 와서도 과거에 가졌던 그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흐름과 같은 것,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해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당대 사회의 요청에 충실했던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일견 재평가의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를 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아 선생님 그 말씀해주신 그 서학서들이 들어오고 이게 그 조선인들이 그걸 막 스스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뭐 1787년 경에 처음으로 한글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혹시 어떤 서학서들이 번역이 됐는지 그리고 번역이 되면서 한문 서학서랑 또 어떻게 좀 달라지게 토착화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번역된 서학서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1801년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납니다. 그 탄압 당시에 압수된 책이 121종이 나옵니다. 서학에 관한 책들이요. 그중에 87종이 한글로 번역이 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이 번역의 그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번역이 됐던 시기가 1784년에서 1801년 그 당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자면 각종 기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서학의 윤리서 뭐 등등 여러 종류의 책들이 한글로 번역이 된 걸로 그건 제목만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뭐 학생들이 또 다른 수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뜨게 됐는데요. 아, 혹시 더 관심 있고 또 질문과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식사 때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강 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